목디스크 치료도 무조건 마디마디! 안녕하세요. 마디마디 신경외과 원장 김일천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. 이 머리 두통이 심할 때 꼭 목쪽 검사를 해봐야 되는 이유라는 거를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보통 여러분 머리 두통이 심하면 어디를 먼저 검사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대부분 다 머리 쪽 검사를 먼저 하게 될 건데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머리 쪽 검사, 뭐 예를 들어서 정밀 검사인 MRI 이런 걸 찍어 봤을 때 이 머리 쪽에서 두통 때문에 뭐 이런 검사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뭐 뇌 종양이나 엄청 무서운 질환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. 특히 이제 30, 40대 젊으신 경우에는 이 머리 쪽 검사를 두통 때문에 한다고 해도 뭐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. 자, 그런데 이제 나는 분명히 이렇게 두통이 심하고, 자, 이러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, 뭐 첫 번째 두통이 심하면 편두통이나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머리 이렇게 좀 무리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오는 머리 쪽 두통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, 내가 아무리 뭐 약을 먹고 그리고 치료를 머리 쪽 두통 치료를 해도 낫지 않다 이러면 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요, 자, 옆에 여기 시뮬레이션을 보시면요, 자, 머리는 이렇게 그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이런 근막과 이런 근육이 있습니다. 자,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근막과 근육인데, 이런 근막과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 다발들이 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신경 다발들이 많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내가 목 디스크가 심하거나 또는 경추 협착증이 심하다 이러면 이 목에서 올라오는 이런 근육 다발들이 경직되게 되고요, 또 목에서 올라오는 신경들이 눌리게 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 쪽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목 때문에 생기는 이 머리 두통 환자가 뭐 그게 적지 않은 비율로 되게 많이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통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이제 두통이 가라앉지 않고 이 경우에는 목 쪽에 이런 승모근이나 아니면 뭐 근육 다발을 치료를 해주고요, 또는 이제 디스크나 이런 뭐 협착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를 해줘야만 또 두통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좀 예시를 들면 저희 병원에 이제 두통 때문에 오신 환자분인데 제가 목을 검사를 해보니까 디스크가 뭐 상당히 심하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 부분을 시술을 해드리니까 시술한 다음 날부터 그렇게 괴롭고 힘들던 그 머리 두통이 씻은 듯이 이제 가라앉은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목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혹시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내가 머리 두통이 계속 있는데 치료를 해도 낫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꼭 목 쪽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목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어쩌면 두통이 빨리 또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. 참고해서 두통도 다 가라앉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